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오늘은 이 트럭의 엔진 오일을 갈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신차 길들이기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원래는 거기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 했었는데 그 새 차 첫 엔진 오일 교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연마제 성분이 안에 새 차는 들어가 있어서 1000km에서 2000km 안에 무조건 교환을 한번 해줘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그거는 이제 옛날 그 기술력이 안 좋을 때 얘기고 요즘에는 표면 처리가 깔끔해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매뉴얼대로 해도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카더라는 그 초도유는 이게 성분이 안 좋은 걸 넣어가지고 이 일반적인 시중에 판매하는 그 일반 주행유로 한 번은 꼭 바꿔야 된다, 길들이기가 끝나면. 막 굉장히 정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길들이기를 하면서 엔진 오일을 일찍 갈아본 적이 없거든요. 뭐 1000km, 2000km, 심지어 5000km에서도 안 갈았고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뭐 10000km, 15000km 그걸 맞춰갖고 갈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너무 주위에서 너무 늦게 간다고 조금 더 교환 주기를 당겨라 할 정도로 안 갈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굳이 갈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상하게 요 차는 이게 트럭에 애착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 막 이상한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귀가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뭐 일단은 일찍 갈아준다고 나쁜 거는 없을 거니까 요 엔진 오일을 갈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차를 띄워보자. 잠깐만, 근데 이게 리프트가 이걸 견딜까? 요 리프트가 이게 무게를, 렉스턴 무게를 견딜 수 있겠지? 그동안 뭐 아반떼, 레이 이런 거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그 무게의 거의 두 배 정도 될 거거든요? 한번 검색해보자. 아, 저거 리프트 여쭤보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저거 대신 오토 툴즈라고 검색하면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비용 미니 리프트 단상, 요 물건입니다. 리프팅 능력 최대 2500kg. 여유가 약간 있기는 한데 일단 한번 해보자. 일단은 리프트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오!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 리프트를 띄울 때, 이 차를 띄울 때 그냥 아무데나 받치고 띄우는 게 아니고 이 받쳐도 되는 차체의 그 잭포인트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이 철판대기 사이에 뭔가 이렇게 홈이 이렇게 파져 있어가지고 여기를 대고서 올리세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잭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그게 보통은 이런 차체에 이렇게 뭔가 파여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요 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리프트를 이렇게 여기다 받치고 싶어도 요런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얘를 지금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큰 차들은 뭔가 제 포인트가 다른가? 아, 찾았는데. 아, 찾았는데 근데 이게 차를 띄울 필요가 없다. 일단 요런 프레임 바디들은 이게 잭포인트가 저기 안에 요 프레임 저기를 받치고 차를 띄우면 된대요. 일반 차들은 저런 게 없는데 얘는 이제 프레임 바디 차량이니까 저기다 이렇게 받치면 되는데, 근데 차를 안 띄우고 해도 되더라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그냥 차를 요렇게 내린 상태에서 엔진 오일을 셀프로 교환을 하시더라고요. 오, 되겠다. 오, 충분해. 차를 띄운 상태처럼 그렇게 막 여유롭진 않은데 이 상태로도 충분히 교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반떼 지하주차장에서 할 때 이렇게 띄웠었던 그 정도 높이야. 그러면 일단 먼저 저 밑에 언더커버를 떼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이는 요 언더커버, 요거를 떼야지 엔진 오일을 이렇게 뺄 수 있는 드레인 볼트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보이는 이런 볼트들 저런 거 풀어갖고 얘를 떼고서 엔진 오일을 먼저 빼볼게요. 12mm. 오! 오! 빠졌어. 됐다. 오! 오!
엄청 깨끗한데? 완전 새 부품 같아요. 저 이제 여기서 엔진 오일을 빼려면 어딨지? 오차. 아 여기 있다. 이게 잠깐만 카메라가 보이나? 이 조수석 앞바퀴 쪽에 보면은 요게 드레인 볼트입니다. 이게 13mm인가 그런데 요거를 돌려서 빼면은 여기서 이제 엔진 오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죠. 저기다가 저번에 쓰다 남은 요 기저귀를 좀 깔고 흘리면 재미없으니까 저 이렇게 깔아놓고 이 통을 받쳐가지고 일단은 엔진 오일을 빼볼게요. 오, 잠깐만 풀렸다 풀렸다. 오일 바지를 대고서 하나 둘 셋 한번 뽑아야 돼요. 됐다 가자 간다 하나 둘 엿 오오 오 됐어 됐어 오 오 아 됐다. 이제 저렇게 냅두면은 오일들은 밑으로 쭉쭉쭉 전부 다 빠질 거예요. 원래 여기서 유튜브 보면 막 그 잔유 제거한다고 에어로 이렇게 위에서 불고 막 그러던데 그게 굉장히 좀 안 좋대요. 그렇게 하면은 뭐 수분이 뭐 아무튼 안 좋대. 그리고 막 이거 그 엔진 오일 뺀 거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에 쇳가루가 들어있나 안 들어있나 뭐 이런 것도 테스트해보고 그러던데 저는 안 할 겁니다. 저 이게 사실 이게 갈고 있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하면서도 별로 이렇게 일찍 갈아줄 필요는 없다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은 새 오일을 이렇게 그냥 채워줄 거예요. 이제 오일이 빠지는 동안 저는 오일 필터를 갈아줄 건데 그 제 아반떼에는 오일 필터가 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레인 볼트 옆쪽에서 어떻게 돌려갖고 밑에서 빼고 이렇게 위로 꼈는데 얘는 그게 위에 달려 있더라고요. 이 본넷을 열면은 오에 아직 엄청 깨끗하죠? 이 엔진 커버를 벗기면은 이것도 엄청 무겁다. 여기 보면 여기가 엔진 오일을 넣는 구멍이고 이게 오일 필터인데 요거를 요렇게 돌려서 위로 뺀 다음에 교체를 하고 다시 이렇게 꽂아갖고 조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새 제품으로 사놨고 여기가 그 에어 필터 넣는 자리인데 요거는 오늘은 교체를 안 할 겁니다. 요 엔진 오일도 사실 교환 주기가 2만 키로거든요. 근데 지금 2천 키로도 안 되는데 교환을 하는 거니까 저 에어 필터는 아직 한참 더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온 게 제가 이거를 인터넷에서 주문해가지고 사놨는데 그 무슨 쌍용 순정부품몰인가 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일이랑 다른 것들도 다 순정부품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봐. 이게 방금 말씀드린 그 에어필터. 잠깐 저쪽으로 가자. 일단 요게 방금 말씀드린 나중에 교체할 거라는 그 에어필터고 요게 오일필터 그 이렇게 돌려서 위로 뺀다는 그 부품들이고 요거는 나중에 할 거고 요게 엔진오일 6리터 짜리인데 요 오일이랑 필터랑 에어클리너 해가지고 이게 87,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거기다가 저는 요 오일캡 뚜껑 이거 돌리는 거랑 이 밑에 드레인 볼트 이 동화셔 해가지고 총 95,000원인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요거 한번 갈면 2만 키로를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요것만 이렇게 일찍 갈 거고 다음부터는 2만 키로에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 요 오일 필터를 빼고 요거부터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게 이거구나. 아니 이게 지금 요 오일 필터를 빼려면 이렇게 이 사이즈에 맞는 브라켓 그 소켓 같은 뭐 아무튼 이렇게 잡고 돌리는 그런 공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추가 구성품에 이 추가 상품에 오일 필터 캡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저는 그 공구를 얘기하는 줄 알고 이제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거였어. 그 공구가 아니고 정말 캡이었어. 이게 위에 이렇게 뚜껑. 저거 그러면은 갖고 있던 요게 맞나? 요게 제가 아반떼 할 때 썼던 캡이거든요? 안 맞는다. 이렇게 헛돌죠? 이게 딱 물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더 커. 그렇다면 연결 중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렉스턴 스포츠인데요. 위에 그 오일 필터 캡을 이렇게 그 탈거할 때 돌려주는 공구 같은 걸 혹시 판매를 하시나요? 오일 필터 캡을? 네, 캡이요. 캡. 이렇게 끼워서 돌리는 그... 예, 그 있어요. 아, 그 있어요? 여기는
부품 가게가 아니고 서비스 프로잖아요. 아, 카센터랑 같이 하는 데인가 보다. 원래는 주차장이 앞에라서.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얼른 사갖고 올게요. 여기 들어왔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쌍용 부품 대리점은 처음이다. 오, 아, 여기구나. 안녕하세요. 저 전화 드렸는데요.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그 쇠 이렇게 껴갖고 돌리는 그거 맞죠? 예. 네. 뚜껑, 카메라가 어디 거예요? 소니입니다. 소니요? 네. 마이크까지 달고 다니셔서. 아, 제가 유튜브를 해가지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이거 말고요. 그, 이걸 끼워서 돌리는 그 공구요. 공구는 없어요? 아, 어떡하지? 그러면, 저게 공구인 줄 알았는데, 저것도 그거래요. 플라스틱 캡. 오이,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는 어떡하지? 자동차 공구를 파는 데가 있나? 아니지, 자동차 공구 파는 데를 찾아도 그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 그거에 맞는 사이즈를 알고서 가야 뭐 이걸 주세요라고 할 텐데, 저는 지금 그 사이즈를 모르는데. 오일 필터 그 사이즈를. 오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 필터 캡이 아까 저기에 토크가 써져 있는 거 보니까 25Nm인가 그랬거든요? 여기 써져 있는 게 아까 보니까는 이거 봐 25Nm 이게 이제 잠글 때 요 힘으로 25Nm만큼의 토크로 잠궈라 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약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그 공구가 없어도 왠지 풀릴 것 같아요. 풀어보자. 요런 길다란 걸로 짧으네. 아, 역시 생각대로 안 되는구만. 좋은 생각이 났어. 요거를 좀 뚱뚱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옆. 어림없군. 됐어 풀렸어. 오, 아 풀렸어. 이봐 이제 돌리면 옆. 오. 아이 다행이다 풀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을 해도 안 돼가지고 아까 그 이 남았던 요 뚜껑 캡 여기다가 장갑을 요렇게 이 고무 장갑을 껴가지고 어떻게 끼워가지고 돌렸어요. 약간 운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풀면서 이거 조일 때는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페인트 마카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원래 상태가 이 상태였고 이따가 조일 때도 끝까지 돌린 다음에 저것만 이렇게 맞춰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크 값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여놨나 봐. 어이 다행이다. 아무튼 이제 이 필터를 이렇게 빼면 이 안에 이봐 오일 필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를 빼가지고 저 필터를 갈아줄 건데 이건 왜 이렇게 되게 오래돼 보이지? 필터가? 옆! 오! 됐어. 옆! 이 친구를 빼고 이거를 그대로 새걸 이렇게 꽂아주기만 하면 된대요. 오! 빠졌다! 아 그냥 이렇게 쑥 빠진다. 당기니까. 요거 한번 닦고 아까 제가 잘못 산 부품이 이 뚜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굳이 새걸로 갈아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거는 원래 거 그냥 끼우고 여기도 한번 닦고 됐다. 이제 여기다가 새 필터를 끼워줄 건데 이렇게 고무로 된 오링이랑 이 동화샤도 이렇게 같이 들어있어요. 밑에 드레인 볼트 잠그는 그 동화샤인데 이 고무 오링은 이 캡 끝에 보면은 이렇게 고무로 된 밴드같이 이렇게 오링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거를 새 걸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를 일자 드라이버로 빼고 오 요렇게 이렇게 돌려가지고 빼고 요 새 거를 이렇게 끼워주면 된대요. 오, 됐다. 이제 여기다가 필터 끼우고 됐다. 이제 요대로 다시 이렇게 꽂아가지고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데 방금 꽂은 이 고무 오링이랑 여기 앞에도 보면 조그만한 오링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여기다가 엔진 오일을 좀 이렇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조립을 해주는 게 좋대요. 이 새 거를 뜯어갖고 저기다 바르고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로 살짝만 잠궈놓자. 로. 야. 야. 오, 됐어 됐어. 완전 딱 맞아. 이거 아까 그 초록색 선이랑 완벽하게 딱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조립하고서 엔진 오일을 채워주기만 하면 끝나는데, 이 드레인 볼트는 요 아까 엔진 오일 뺄 때 풀었던 요 드레인 볼트, 이것도 새 걸로 샀거든요. 추가 옵션이 있길래 이렇게 와샤랑 그 볼트랑 아예 새 걸로 샀는데, 요거는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새 걸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필터에 동봉되어 있던 동아샤 요것만, 그 볼트에 꽂혀져 있던 요것만 바꾸고 그리고 기존 드레인 볼트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거의 딱 중간 정도 레벨링이 와 있기는 한데, 이게 시동을 걸면은 한번 순환이 되면서 이렇게 오일이 좀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뚜껑을 닫고 시동을 한번 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충을 해볼게요. 자, 일단 시동을 걸려. 이봐, 이게 좀 내려갔어. 딱 절반에 와 있습니다. 로우랑 풀이랑 정확히 절반까지 왔어요. 좋아, 이제 폐오일은 이 원래 있던 통에다가 전부 다 옮겨 담고 치우고 언더커버 조립하면 끝납니다. 후딱후딱 해볼게요. 근데 생각보다 괜히 까맣다. 뭔가 그냥 갈색일 줄 알았는데 엄청 까맣네. 1500km밖에 안 탔는데. 근데 왜 꽉 안 차지? 조금 흘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여기 새 거 깠을 때는 거의 이렇게 목구멍까지 차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찼어. 요만큼이 지금 비어 요 조금 흘리긴 했는데 요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면 오일을 지금 뺀 것보다 더 들어갔단 얘긴데 오일이? 이 맞는 건가? 이 차를 식히고 보니까 조금 올라가 있다. 아까는 요 홈 사이에 정확하게 딱 가운데에 있었는데, 좋아,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 아, 됐어 됐다. 아, 재밌었다. 근데 뭔가 이 차는 제가 전에 아반떼도 제가 오일 갈고 뭐 그러기는 했지만, 그건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그 카센터 가서 맡기고 한 중간 이후부터 제가 관리를 했던 거고,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지금 막 오일도 갈고 뭐 블랙박스도 제가 설치하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애착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 내 차를 내가 이렇게 만진다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재미 말고는 다른 거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전문성이나 이걸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뭐 이런 거는 전혀 이제 예, 그 재미 말고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전문가에 가셔갖고 오일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뵈어요. Inside, 원래 차를 사면 이런 그 필름들을 다 붙여요? 나는 안 그래요? 오, 아이 감사합니다. 오, 그러네. 주문이 안 붙네. 힐링 실드에서 오신?